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대한민국 준준형 세단을 대표하는 투싼은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SUV 중에 한 대죠. 체급 대비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넓은 트렁크 적재 공간 등은요. SUV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투싼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투싼은 기아차의 스포티지와 함께 준준형 SUV 시장을 대표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여유로웠던 시절도 기아차의 셀토스의 등장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형 SUV를 출시한 셀토스는 출시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요. 고가의 가격 논란도 잠시, 순식간에 소형 SUV 시장 1위를 당당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준준형 SUV만큼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면서요. 준준형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했었던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의 스포티지가 크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요. 위태로운 형국이 되었습니다.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지표인 축거를 서로 비교해보면요. 셀토스가 2630mm로 투싼 2670mm와 겨우 40mm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구겨졌는데 4세대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신형 투싼은 현행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해외에서 4세대 투싼의 테스트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4세대 투싼은 조금 괴기스러울 정도로요. 파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기존의 투싼이 보여줬던 정형적인 느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4세대 투싼의 경우 위장막 차량이 처음 목격된 것은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처음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경우 위장막 커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 특징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SUV처럼 반전된 형태의 헤드램프가 이번 투싼에도 적용되겠다. 이 정도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요. 신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것은 뭐 그저 감으로 전달해드리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동안 4세대 투싼의 소식을 영상으로 작업해드리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이고 4세대 투싼의 디자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장막 커버가 공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장막 커버의 노출 수위는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전략적으로 오픈이 되는데요. 이번 위장막 차량의 경우 전면부의 디자인 핵심인 헤드램프와 그릴 등의 디자인이 충분하게 유추될 수 있을 정도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유출된 위장막 차량을 보게 되면요. 기존의 얌전한 듯한 투싼의 이미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마치 괴기 영화의 캐릭터처럼 한번 보면 잊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봤을까요? 연목구름이 기억을 상기해 보니까요. 오래전 모터쇼에서 봤던 뭐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가 소형 SUV 콘셉트로 선보였던 KND4에서요. 디자인에 있어서 유사성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죠. 뭐 그릴의 크기라든지. 헤드램프와 그릴이 연결되는 디자인은요. 4세대 투싼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아차의 디자인 워낙 잘하고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현대차에서 디자인까지 빌려온 것일까요? 측면부의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후면부의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 세대인 1세대부터 현행 3세대까지는 사실 비슷비슷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죠. 젊고 착한 청년과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더라면요. 4세대 투싼부터는요. 자신만의 개성이 강하고 조금 거친 느낌의 와일드한 청년으로 변신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유를 한 가지씩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위장막 차량에서 현행 투싼과 4세대 신형 투싼의 디자인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헤드램프와 안개 등의 위치가 서로 반전이 되었죠. 최근 출시된 현대차의 SUV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헤드램프와 안개 등이 반전이 되는데요. 그동안 유일하게 투싼만 반전이 되지 않는,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따로국밥 신세였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출시된 막내 SUV인 베뉴까지도 현대차 SUV의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죠. 유일하게 투싼만 디자인 트렌드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형 투싼은 반전된 최신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현행보다 훨씬 낮아진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하면서 안정적인 스탠스가 적용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요, 측면부에서 오면 그러한 특징을 더욱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분이 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릴의 크기는 점점 커지죠. 4세대 투싼의 경우 헤드램프와 그릴이 완전하게 연결되는 눈트임 성형 수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눈트임 수술은 최근에 출시되는 현대차의 디자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출시될 현대차의 신차에서도 이러한 디자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요, 아마도 기억하실 텐데 내년에 출시될 아반떼에서도 이러한 눈트임 수술이 적용된 신형 아반떼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올해 11월에 출시될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눈트임 수술이 적용된 차량을 볼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중심에는 현대차에서 선보인 르필로즈 콘셉트 디자인이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될 신형 소나타 DM8에서 일부가 적용되었고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그 이후에 출시될 7세대 아반떼, 그리고 4세대 투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가장 늦게 출시가 되는 아반떼와 투싼에서도 르필로즈 디자인이 더욱 닮은 걸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 특징은 SUV에서 가장 밋밋한 디자인을 대표하는 측면부 디자인이죠. 측면부 디자인은 글로벌 SUV 차량이 대부분 비슷비슷한데요. 크롬 가니시와 같은 액세서리를 추가하면서요,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별화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세대 투싼의 휠하우스 디자인은 기존의 원형에서요,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적용되길 기대했었던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는 이번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현대차가 의도적으로요, 중형급 이상의 차량에서만 사이드 미러, 즉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를 적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의 변경으로 인해서요, 현행보다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개성미 넘치는 디자인이 4세대 투싼에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시된 산타페와 펠리세이드와 같은 SUV를 보면요, 휠하우스의 디자인을 주걱으로 쭉 긁어낸 듯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4세대 투싼의 경우도 이러한 디자인 특징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형 형태의 디자인을요,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진 형태의 휠하우스 디자인은요, SUV를 대표하는 지프의 차량이죠. 이러한 지프의 차량에서 다양한 차종에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프를 대표하는 뭐 레니게이드, 컴패스, 그랜드 체로키, 체로키 등 이런 데서 이러한 디자인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어떻게 변신할까요? 위장막으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하지만 여기에 충분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번호판의 위치입니다. 번호판의 위치에 따라서요, 차량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되는데요. 보수적인 느낌의 대형 세단인 경우 하단부에 번호판이 제공되죠. 그리고 또한 액티비티한 느낌을 강조하는 차량의 경우는 번호판을 트렁크 중앙 부분에 배치합니다. 4세대 투싼의 경우 번호판의 위치가 중앙에서 더욱 높아졌죠. 이러한 특징은요, 현행보다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부각시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의 위치가 올라가면서 현대차 엠블럼은 더욱 높은 위치에서 제공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연못구름의 랩피서리니 뭐 가볍게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부 영상에서는 현대차를 대표하는 준중형 SUV인
4세대 투싼을 살펴봤습니다. 신형 투싼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출시까지 뭐 한 반년? 6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씩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2부 영상에서는 4세대 투싼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